여름 아트를 준비를 했는데 날씨는 여름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예상이었던 비가 와버려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저희 디젤의 신제품 루센트를 이용을 해서 원래 여름 되면 한 번씩 계속 돌아오죠. 조개 아트는 조금 쉽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제가 오늘 아트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거 레인보우 가리비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요 가리비랑 그다음에 여기 프렌치 해가지고 그라하는 거, 오, 요거랑 여기 마블까지 요거 세 개 해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가리비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마블도 보여드리고 여기 프렌치 그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타이다이 갖고 예쁘다고. 타이다이가 뭐예요? 그 염료에 끈을 묶어서 연습하는. 아, 뭔지 알아요. 아, 그런 전문 용어를 쓰시니까 저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우선 저희 루센트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밑에 실버에서부터 다크 오렌지까지 들어가 있는 요 컬러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글리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글리터를 바르시고 위에 이렇게 원콤만 루센트를 발라주시면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솔직히 패디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시기죠. 맞아요. 네, 이제 슬리퍼 신고 뭐 샌들 신고 하기 때문에 패디에 그냥 이런 거 원컬러로 다 발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솔직히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추가 요금도 조금 받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글리터랑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요 가리비 아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리비 아트 쓸 때 쓸 컬러들을 저는 한 다섯 가지 컬러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요 루센트 자체가 마블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따로 뭐 덜어서 브러쉬로 마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대신 마블 해주실 때는 양을 최대한 빼고 그냥 이렇게 지금 파란 색깔 부분도 그냥 제가 이렇게 다 지나갔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닦아서 넣어주시고 다음에 진짜 경계가 엄청 잘 펴지네요. 네, 경계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핑크 컬러도 그냥 편하게 내가 놓고 싶은 자리. 그다음에 어차피 위에 이제 조개 모양이 올라갈 거라서 네.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핑크 지나갔던 자리 그냥 내장 브러쉬 사용해서 지나가고 마지막에 다크 오렌지. 이 다크 오렌지는 약간 호박 컬러 같아서 맞아요. 호박 네일 하시거나 이러실 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원콧해서 바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소연쌤도 호박 아트를 하기 아주 최적의 젤이라고. 아, 이미 또 말씀을 하고 가셨어. 내가 할 건데. 네, 첫 출시되고 맞아요. 나방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첫 출시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리비 아트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솔직히 요거는 저는 지금도 제 패디에 너무 하고 싶은 아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루센트를 그 마블을 하고 위에 클리어 젤만 올렸으면 네. 요 같은 경우에는 루센트로 이제 가리비 모양을 잡아주고 글리터랑 이제 가장 띡한 클리어 젤을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손에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패디용으로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세트로. 네, 그래서 패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투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쿠폰은 어떻게 발급받아요? 해주셨는데요. 사라센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있는 이벤트 탭일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디젤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 할인 쿠폰이면 뭐 진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루센트 자체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맞아요. 깜짝 놀라실걸요. 그쵸? 컬러는 10개인데 너무 저렴하게 저희도 내고 나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이래도 되는가. 네, 이래도 되는가. 요즘 디젤이 왜 이럴까. 똑같이 노란색도 네 이렇게 펴주시고 내장 브러쉬는 그냥 닦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호박 컬러도 이렇게 해서 바로 또 큐어링 들어갈게요. 다음에는 이제 조개 모양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 펌핑 클리어 가장 띡한 시크 타입. 오늘은 이렇게 미드 타입이랑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요 미드 타입은 이제 오버레이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가장 띡한 타입은 저희 이제 조개 모양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아 벌써 조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머.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세 개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 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지금 너무 놀라신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세 개였구나. 아 네 그래서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개 모양을 올려주기 전에는 미경화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오.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시고 다음에 이제 조개 모양을 올릴 건데 저는 조개 모양 올릴 때 막브러쉬 씁니다. 약간 조금 많이 망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정상적이지도 않은 그런 브러쉬를 쓰는데 갖고 계신 브러쉬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띡하다. 네 진짜 띡하죠. 그래서 브러쉬 한번 닦고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왜 자꾸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조개 모양 올려줄 건데 이렇게 시술을 받다가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 네. 손톱을.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우선 되게 띡하네요. 오늘 날이 추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띡하면 좋죠 뭐. 잘 안 흐르고. 네 우선 램프를 켜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고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오시면 돼요. 응. 그리고 요거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모션 있습니다. 응. 뭐가 있죠? 본품 구매시 리필 등등. 아 맞다. 저희 요거 이제 본품이 30g인데 이렇게 통에 들어있어요. 아 리필 하나 가져와 볼걸. 리필은 이제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드시면 설레임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30g인데 그 리필도 30g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0g으로 하나 가격으로 60g을 구매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클리어젤 60g이 그 가격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빨아먹어도 쓰기 힘들걸요? 빨아먹는다고 해도 봤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봤는데 막 잘라서 안에 다 긁어서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리필 해놓고 안에 남은 거 맞아요. 그 핸드크림 짜서 쓰는 거 맞아 약간 치약 짜는 것처럼 맞아요. 요 옆에도 이때는 너무 띄는 것 간격을 너무 띄는 것도 안 예쁘고 그렇다고 너무 붙이면 또 이제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펌핑 클리어 너무 좋다고 세 가지 구매해서 다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정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좋으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주둥이에 글리터 같은 것도 안 묻잖아요. 와 맞아요. 먼지가 안 들어가니까 우선 그리고 그 이제 막 쓰다 보면 스톤도 빠지고 맞아요. 글리터도 다 가라앉고 맞아요 그런 조금 단점들이 있어요. 일반 클리어 젤들은 뚜껑도 끈적해지고 막 이런 게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도 열대 뚜껑이 끈적해지는 게 진짜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톤이라든지 이렇게 참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스톤은 스톤에 이제 젤이 묻으면 광이 죽으니까 근데
약간 골드참, 실버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약간 담궈서 쓰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요 위에다가 담궈요. 그러니까 클리어 젤 통째로 담으면 먼지도 들어가고 맞아. 오염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 위에다 짜놓고 담가서 쓰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먼지 안 껴서 진짜 좋다고.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위에다가도 막 그냥 컬러 믹싱 하거든요. 그래도 안 섞여지더라고요. 써보신 거니까. 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팔레트 꺼내기 귀찮을 때. 맞아요. 그냥 바로 쓰죠, 막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주시고 각 큐어링은 한 10초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저는 약간 도톰한 가리비를 좋아하거든요. 가리비가 맞나요? 도톰한 가리비를 좋아하는데 도톰한 가리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시면 컨트롤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나눠서? 네, 나눠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저는 오늘 두 번 정도 올릴게요. 네. 아, 그거 팔레트 대신 글리터 바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 맞아요. 그냥 여기다가. 저도 좀 이따가 여기다가 글리터를 섞을 거거든요. 네, 한번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섞어 쓰고 닦아내면 너무 편해요. 네, 맞아요. 들어가지도 않아서. 리필 되나요? 했는데 네, 저희 리필 됩니다. 설레임처럼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다 사용하시고 저것만 여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냥 똑같이 짜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사용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큐어링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방구석님 이렇게 가격 깜짝 놀랐었다. 그럼요. 아, 그쵸. 60g인데. 그럼요. 그럼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디젤이 미쳤어요. 요즘에 다들 살기 힘든 요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요게 이렇게 다 쓰시고 나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열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밑에 하얀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네. 이게 이제 에어레스 타입이라고 해서 공기층으로 이제 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면 요 하얀색 부분이 위로 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드 스틱이라든지 뭐 요런 걸로 그냥 이렇게 쭉 밀어서 내려주시고 다시 새 제품 담으시면 돼요, 리필. 그러니까 요 통은 그냥 계속 쓰실 수 있어요. 네, 돌려서 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필이 나온다는 말이 없었을 때, 출시만 됐을 때 다들 이거 너무 아깝다, 통이 너무 예쁜데. 맞아요.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맞아, 다들 리필 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냈습니다. 너무 편해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편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너무 편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진짜 여름 내일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춥지 않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고. 어제도 낮에는 잠깐 더웠었던 느낌. 낮에는 엄청 더웠어요. 응.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습하고 더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가려고 저도 이렇게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이거는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여름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상 약간 노랑으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쨍한 형광 노랑이거든요. 그 형광 색지 중에 제일 눈부신. 가지고 아까 저희 아침에 소연쌤이 자기 눈부시다고. 저는 이른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가는 게 낫죠. 그쵸, 여러분. 트렌드는 앞서 나가야 돼요. 트렌드는 리드하는 게 낫죠. 그쵸, 저는 그래서 리드하는 사람이 되려고. 창피해. 이 문장이 조금 창피한데. 힘드네요. 근데 말하고도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민망해하시면 저도 민망할까? 당당하게 해주세요. 아, 그쵸? 제가 당당해야 이제 감독님도 조금 덜 민망하신 거죠. 그럼요. 저 얼굴이 빨개진 것만 같아요. 저도 좀 그렇네요. 아니, 지금 앞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아트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제 손톱밖에 안 보여요. 저는 원래 조금 약간 그 흑인 언니들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요 컬러는 그 미니볼드 110번이거든요, 형광 라인 중에.
진짜 추천드려요 정말. 근데 멀리서도 내 손톱만 볼 수 있다. 어 정말 어디 가서 시선 집중. 네 진짜 인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디젤과 함께라면. 그럼요. 아, 이 대사도 이상해. 아, 디젤과 함께라면. 어 이거 제품명이 미니볼드 110번인가요? 네 이거 110번이에요. 미니볼드 110번 검색하시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손이 정말 흑인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오 지금 바로 두 콤만 올려도 볼록볼록하게 올라와가지고 벌써 저게 올라가냐고 감독님이 그러셨는데 벌써 끝나가요. 벌써요? 아,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그럼 믿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 벌써 첫 번째 아트가 지금 17분인데 끝났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트가 벌써 다 돼가지고 좀 난감하지만 다들 컬러를 엄청 물어봐 주시네요. 110번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미니볼드 형광 라인에 있는 110번입니다. 정말 예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흑인되는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손에 화이트도 정말 잘 바르고 약간 미친 것 같은데 화이트를 바르더라고요 한 번씩. 건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미니볼드의 105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감독님도 진짜. 정말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105번이라고 걔도 이제 형광 이제 보라 색깔인데 최고입니다. 저 정말 너무 잘 바르는 컬러예요.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 가운데 뭐 조개 하나라도 올려주던가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돼서 네. 그때는 저희 이지픽스. 이지픽스를 쓰고 나서 이제 파츠 글루랑 이제 작별을 했거든요. 필요한가 글루드라이 냄새까지 맡아가며.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다 원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큰 조개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 붙여서 이렇게. 요 조개 아트 하실 때 네. 여기에 굉장히 뭐 스톤이라든지 진주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리 그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조개를 먼저 올려버리시면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진주나 이런 거 올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 계산을 조금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비니님은 110번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니 이건 진짜 이게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진짜. 맞아요. 아마 감독님도 내가 들어오고 나서 눈 부셨을 거예요. 이게 딱 문을 여시는데 이게 손톱 네 개가 손톱밖에 안 보여. 좀 여름에는 이렇게 치워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니면 약간 이렇게 응. 정말 글로시 응. 뭐 영어 모르겠다 글로시한 느낌을 조금 응. 내는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이렇게 하면 벌써 가리비 아트 끝났어요. 하나도 겹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카프처 젤 저희 타입이 고정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가까이 간격을 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깔끔하게 싹 올라갔어요. 너무 좋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손톱만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엄지에 하나씩 해주시면 엄지 부심이 사진 찍을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죠. 뭘 들고 있어? 맞아. 저는 약간 좀 엄지 부심하면 그 여러분 아시나? 그 결제하실 때 아 카드 카드를 이렇게 꼭 엄지가 보이게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약간 이제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또 좋거든요. 아 맞아요. 약간 좀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어머 손톱이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그때 한번 또 뿌듯해하고 어깨 또 으쓱 한번 하고. 이때 또 탑 발라주실 때도 이렇게 사이사이 다 갈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응. 느낌이 더 잘 살게. 다 이렇게 갈라주시고. 영롱스. 진짜 영롱해요 여러분. 진짜 간단하고
아까 루센트로 마블 하시는 거 보셨죠?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브러쉬가 필요 없어요. 네, 브러쉬가 따로 필요 없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샵에서 추가 요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진짜 좋죠. 그리고 루센트 발색도 발색이랑 레벨링이 너무 좋다고. 어 진짜 좋아요. 약간 틴트라든지 시럽 같은 컬러들은 바르면 결이 솔직히 지금 조금 져요. 맞아요. 저지기 마련인데 저희가 루센트도 정말 레벨링이 너무 좋고 그 전에 나왔던 저희 시럽 컬러 있거든요. 버블리. 버블리도 정말 레벨링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버블리도 정말 많이 팔았고요. 저희가 루센트도 요즘에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시면 이렇게 하면 벌써 하트 하나 끝났어요. 근데 버블리도 마블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진짜 예뻐요. 아, 또 버블리도 갖고 나와야 되는 건가? 아 너무 바쁘다. 아 너무 바쁘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요기 마블. 제가 이제 컬러로만 보여드렸던 마블을 보여드렸으면 요 마블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제가 만들면 생각했던 게 약간 볼링공?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 볼링공 느낌이 조금 나가지고 얘는 이렇게 일반 팔레시 화이트 컬러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 발색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발색이 안 좋은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좋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화이트 블랙은 항상 저희도 디볼루션 라인 쓰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음에 컬러를 선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우선 파랑 색깔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릴게요. 네. 아 이렇게 바로 올려주신 거구나. 네 그냥 이렇게 바로 파랑색과 그 다음에 아 핑크색. 이거 누가 입술에 바르고 싶은 컬러라고. 어 맞아요. 약간 진짜 틴트 컬러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빨간색도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노란색. 이게 근데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감독님 또 깜짝 놀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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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선 이렇게 하고 저 오늘 한 시간 잘 채울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네, 그쵸.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 라이너 2번인데, 네. 지금 보이시죠? 막 걸어 다니기 1번 직전이고. 이거 말고, 원래 제가 쓰는 제대로 된 브러쉬가 있는데, 얘는 좀 망가진 브러쉬예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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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또 다 했어 예? 어떻게 또 다 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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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약간 그 볼링공 느낌의 마블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요렇게 요 방법으로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박 컬러 있죠? 네 요 컬러를 화이트랑 섞어서 하면 그 요즘에 가장 핫한 커피 있잖아요. 흑당 버블티. 네. 그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진짜 섞어서 바로 하면 바로 흑당 버블티가 나와서 되게 쓰기 좋더라고요. 흑당 네일. 네, 흑당 네일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벌써 다 했네. 나 이것도 다 아직 보여드릴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아직 더 남았어요. 오늘은 되게 알차게 제가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바탕에 화이트를 깔아주신 건가요? 어 아니요 바탕에 화이트를 깐 건 아니고요. 어 화이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제 손에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팁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투명 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투명 팁에 화이트를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하나로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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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방금 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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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블 이름 이렇게 이렇게 마블도 네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마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마블 네
눈깜빡할 사이라고. 진짜 금방 하는. 네, 이게 이게 마블 하면은 5분도 안 돼서 마블이 나와요. 네, 여러분 5분이 뭡니까? 30초면 충분합니다. 컬러만 툭툭툭 올려주고 이게 네. 이게 하면. 이렇게 해서 벌써 이케이케 마블과 레인보우 가리비를 두 개를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보여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화이트 프렌치 그란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이렇게 팁을 준비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니까 조잡해지고 있어 지금. 이게 내 아트판이 좀 밀어주시고 이제. 그 프렌치를 할 건데 네. 이렇게 통젤 타입이 있고 팔리시 타입이 있잖아요. 이때 저는 이렇게 뭐 딥프렌치를 들어간다 하실 때는 팔리시 타입을 쓰시는 게 좋지만 저는 약간 칼 프렌치나 조금 깊이감이 낮은 프렌치 하실 때는 이렇게 라인 전용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발색도 팔리시 젤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 이래서 이케이케 마블이군요. 어, 정말 금방 끝나죠 여러분. 이케이케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아, 좀 민망하네. 댓글 이케이케가 너무 많아. 아 정말요? 아 이케이케 마블이 아 아주 핫한데요. 아 어떻게 이케이케 마블을 시간대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 브러쉬는 이제 저희 프렌치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선 브러쉬예요. 사선 브러쉬. 네. 요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렌치 하실 때는 브러쉬에 충분히 젤을 먹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프렌치 별로 잘 못해가지고 저 샵에 있을 때도 막 손님들 프렌치 한다 그러면 어머 그라데이션이 더 되세요 요즘에 이런 풀칼라가 더 예쁘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다 방법이죠. 그쵸? 저 그라가 더 비싸요 프렌치보다. 그래서 이제 프렌치를 할 건데 프렌치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뭐 방송할 때나 아트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전 어려운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힘든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꼼수를 부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꼼수를 부리죠. 어머 항상 꼼수를 부립니다. 끝났다. 벌써 이렇게 하면 이게 장비빨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는 꼼수를 부리거든요. 지금 제가 솔직히 이 브러쉬로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원래 정리할 때는 뭐 이렇게 이게 편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이렇게 살 옆에 많이 묻지도 않거든요. 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면 프렌치 끝나요.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어머 벌써 끝났네.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오늘 다 이제 다 초스피드로 진행할 수 있게 프렌치도 빠르게 아트도 후딱후딱. 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마블도 이케이케에서 빨리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케이케 마블. 어떡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니까 빨리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 거죠. 그만큼 시술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꼼수를 피워가지고 다들 하시면 돼요. 저는 원래 원콤만 해도 되는데 투콧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예의상 투콧. 아, 물론 보여드릴 것도 있어요. 또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왜냐면 제가 시럽 칼라나 이런 거면 그냥 원콤만 하겠는데 네. 얘는 이제 틴트 칼라다 보니까 그래도 투콧을 조금 하시는 거를 더 권장해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큐어링 들어갈게요. 프렌치도 이케이케 바로 합니다. 브러쉬로 이케이케 해가지고 오케이 빨리 끝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가리비도 또 준비를 해서 왔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이럴까봐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어. 다음에 브러쉬는 닦아서 세척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무조건 미경화를 닦아주셔야 돼요. 미경화? 네, 미경화를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그 페인팅젤 자체가 네. 이제 그 미경화가 많이 안 남아요. 정말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위에 컬러가 올라가면 약간 수축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경화를 많이 안 남지만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 이 그라도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이게 저는 이게 또 쉬워서 내가... 문제가 될 줄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그쵸 이렇게 또 네 가지로 이제 그라를 들어갈 건데 아 어떡하지 괜찮아요 저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아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루센트 사고 싶으시다고 이거 후회 안 하실 거야 어 정말요 진짜로 오늘 아트 정리하면 이케이케 마블, 이케이케 브런치, 이케이케 가리비 레인보우 가리비 이케이케 가리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핫할 줄 몰랐다 아 이케이케를 아,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 여러분 네. 저는 따로 브러쉬 쓰지 않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그대로 쓸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좋아요 이래서 빨리 끝나나? 아. 브러쉬를 써야 되나? 꿀주님께서 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했는데 늦진 않았는데 아트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늦으신 건 아니거든요 늦으신 건 아닌데 앞에 아트를 두 개를 해버렸어요 우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그냥 진짜 발라주세요 마음 편히 이때 이렇게 입구에서 네. 양을 다 빼고 발라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최대한 덜어. 네, 완전 최대한 덜어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컬러 또 이용을 해서 그쵸 늦게 들어오신 건 아닌데 자꾸 되뇌이게 되네. 이것도 여기 근데 이때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네. 브러쉬가 닿는 면적이 너무 넓잖아요. 네. 세워서 사용해 주세요. 오. 세워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경계도 풀어지고. 네. 그럼 벌써 이게 그라가 됐어. 벌써 이렇게 그라가 됐죠. 또 닦아서 넣어주시고, 다음에도 초록 컬러를. 오빠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초록 컬러. 이것도 브러쉬 세워서. 네. 계속 브러쉬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파란색 마지막 컬러도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컬러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진짜 빨리 끝나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큐어링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상태로 큐어링이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위에 있는 부분은 좀 닦아주셔야 돼요. 그때는 저희 포인트 6번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닦아내실 때 조심할 게 여기 위에 부분 컬러 칠하져 있는 데까지 닦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 네. 루센트 컬러 양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닦을 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소량 사용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큐어해요 이제. 네 이제 큐어를 하는데 투코 딱이 2분? 여러분 이렇게 샵에서 시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루센트예요 여러분. 그럼요 회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다들 정말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빨리 했나봐. 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하나 더 있어. 비장의 무기. 네 하나 더 있거든요. 감독님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옆에서 닮고. 아니에요. 아니시죠? 아니시면 다행이에요. 아니시길 빌어요. 또 그라를 열심히 브러쉬로 둘러서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초록색도
파츠까지 준비를 해서 왔었어야 됐네. 위에 브이커까지. 그랬으면 시간이 더 걸렸을 텐데. 얘도 이렇게.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아니라고 할 때. 아, 떨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에요라고 했다고 제가. 아, 거봐요. 다들 느끼고 계신 거야. 어, 그리고 꿀지님께서 디젤은 본다만 사용해봤는데 다른 제품들은 호환이 타사랑 잘 될까요? 라고. 어, 호환은 요즘에 안 되게 나오면 안 팔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희가 뭐 브랜드가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여기랑은 되고요, 여기랑은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정 브랜드마다 안 되는 브랜드들이 하나씩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한번 사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근데 웬만하면 호환이 다 잘 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탑을 바르면 이제 또 세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탑까지 발라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 그쵸. 여기 아니면 포인트로 캐릭터를 해가지고 캐릭터 인어공주 해서. 오, 인어공주 너무 그리기 어려워. 물론 저는 하지 않을 거지만 너무 그리기 어려워. 물론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어. 아우 어우 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하면 예쁘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저도 핸드페인팅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려워 어려워. 다음에 마지막 우선 지금 제가 세 가지 진행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세 개나 있어. 근데 아직 38분. 네, 하나 더 남았다는 거. 하나는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다는 거. 아, 하나가 더 남아서요. 어, 껌들이 여긴 더운가 봐요. 아, 램프가 따뜻했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다들 어, 정말 뭔가 휘리릭 지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38분 동안 세 개를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 우선 하나는 더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진행을 했다는 거 우선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희님께서 다니님께서 네. 두 번째 아트트 들어왔는데 제가 늦은 줄 알았다고. 어, 아닙니다. 늦으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또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시술할 때는 굉장히 손이 느리거든요.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어,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은 걸 좀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정말 또 다른 버전의 가리비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화이트. 저는 원콧만 할게요. 너무 발색이 좋네요. 네. 원래 투콧 했는데 발색이 너무 좋아서 원콧만 진행을 하고 다음에 쓸 컬러들을 조금 여기다 덜어놔 볼게요. 여기도 덜고 파란색도 덜고. 어, 너무 많이 덜었다.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죠? 항상 어떤 거 할 그 저는 최고 조절 안 되는 거 글리터 믹싱 할 때인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저 좀 이따 글리터 믹싱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오늘은 조금만 해보기로 해요. 네, 조금만. 모자르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한 번도 모자른 적이 없었다. 아, 저도요. 버리면 버렸지. 모자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글리터 믹싱하는 공병을 하나 둬서 남는 애들이 다 섞어요. 아, 그쵸. 어, 그래도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또 쓰고 아까우니까 이게 다. 그쵸, 진짜 아까워요. 내 재료인데, 내 재산이야. 그럼요. 그래서 그냥 믹싱통 하나 갖다 놓고 위에서 플렉스 하시겠다고 또. 아, 전 항상 플렉스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도 제 플렉스 존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도 이제 또 이따 호로록 지나가죠. 이렇게 미경화를 또 닦았어요. 제가 화이트 네. 큐어링이 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브러쉬 또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가리비 올리는 것처럼 해서 그려줄 건데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저희 디젤의 루센트 컬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 루센트 많이 쓰셔도 돼요. 오. 정말 많이 써서 약간 입체감이 살짝 드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에 클리어 젤로 입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 이틀 남았는데 하필 오늘 할인이라. 아. 어떻게? 이게 아 너무 속상하네. 어 그러게요. 너무 속상하네. 근데 카드? 그쵸 카드도 있고. 진짜 못된 사람 같다. 맞아. 어 저는 아니고요. 감독님 옆에서 카드 얘기하셨어요.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저 아니. 아니거든요. 선생님 손에 있는 컬러는 미니볼드 110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컬러. 다들. 집중 이 손톱으로 지금 감독님은 내 손톱밖에 안 보일 거야. 진짜 예뻐요.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컬러만 발랐는데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목 집중 가능. 진짜 가능. 저만 믿고 발라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추천 추천 또 추천합니다. 본격 소비 조장 방송이래. 어, 저는 아닌데 옆에 자꾸 감독님이 글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여러분 이거 녹화되죠? 아 큰일 났다 돌려주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아닌데 자꾸 감독님이 지갑 열게 하시네. 아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그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같이 또 동조를 하는 거죠? 전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예쁜 제품만 예쁘다고 해요. 다 예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조금 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품들이. 맞아 요즘에는 진짜 제품들이 너무 다들 잘 나와서 안 예쁜 걸 예쁘다고 할 순 없지만 예쁜 건 예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감독님 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또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해서 또 각큐.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조금 행복하네요. 약간 안정되신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제 붓터치에서부터 뭔가 안정이 됐어. 이거 또 브러쉬를 쓰니까. 아, 역시 사람 브러쉬를 써야 돼. 네일리스트는 브러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네일리스트는 브러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티스트 브러쉬가 또 그럼요. 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거치하기도 편하고. 그럼요. 지금도 자석에 계속 붙어 있는데 너무 쓰기 편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부터는 브러쉬를 많이 쓰는 아트를 좀 가지고 올까 봐요.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심신의 안정. 네. 정말 너무 안정이 돼요. 이렇게 그냥 대충 위치들만 맞춰서 각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루센트 자체가 이제 틴트 컬러다 보니까 큐어링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조금만 큐어링 해도 큐어링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컬러를 또 한 번, 초록색깔 할까? 그런지 뭐. 정해진 거 없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초록색깔로. 응, 풀 팔레트랑 같이 쓰면 다른 거치대 같은 것도 필요도 없다고. 사실 브러쉬 거치대는 보관할 때만. 맞아요. 실사용할 때는 여기 이제 탁탁탁 붙여가지고 저희도 풀 팔레트 나온 이후로
기존에 있던 디젤 팔레트도 그것도 팔레트도 안 쓰고요. 유리로 된 네 그것도 안 쓰게 되고 믹싱할 때도 막 계속 쓰고 막 굳으면 막 긁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바로 그냥 이 팔레트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쏙 작업을 할 때도 먼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철이다 보니까 그냥 물티슈로 한번 싹 닦으면 먼지가 싹 닦이더라고요. 좋네요. 많이 더러우면 그냥 들고 와서 물에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정말 다방면으로 쓰네요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또 원래 이 아트는 계획이 없던 아트긴 하거든요. 원래 제가 재료를 혹시 몰라서 챙겨놓은 건데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했는데 또 마침 그러니까 마침 또 시간이 남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더 도톰하게 끝에 부분을 통통하게 만들어서 가리비도 얇은 가리비가 있고 되게 뚱뚱한 가리비가 있잖아요. 저는 얇은 거보다는 약간 통통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클리어들도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네, 볼록볼록 올라올 때 조금 통통하게 올라온 게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아큐어링도 한번 해주고 다음에 여기 마지막 비 오니까 파전이 먹고 싶네요. 맞아요. 아까 저희 얘기했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아, 진짜요? 비 오는데. 배고프다. 근데 곧 점심시간이라. 조개구이도 먹고 싶고. 맛있겠다. 조개아트를 하니까 조개가 먹고 싶네요. 그 가리비에다 그 치즈 올려가지고. 너무 좋죠.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무센트에 있는 컬러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얘는. 이거 진짜 패디하면 너무 예쁘겠다. 그쵸. 저 이거 지금 혼자 패디에 하려고 도전은 한번 해볼 거예요. 요가 이렇게 해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샘플 팁을 보면 또 그냥 올리면 밋밋할까 봐 이렇게 글리터를 섞어서 네 이렇게 좀 화려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글리터 같이 섞어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플렉스. 이것 봐요. 플렉스 했어. 플렉스 플렉스. 이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아시죠 다들? 이때 쓸 와 이거 진짜 많이 써서 이제 없는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오로라 이 봐봐 뒤에 비쳐 네?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오로라킨 25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려나? 너무 없다 어떡하지? 아 그리고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아 오늘 사용할 건 아주 충분해요. 그쵸? 나 좀 이렇게 플렉스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정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레인보우 가리비 하면서 짜놨던 거거든요. 그냥 여기다 그 위에다 그냥 바로 뿌릴게요. 네 오늘은 꼭 플렉스 안 돼. 오늘은 좀 쓸 만큼만. 쓸 만큼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왠지 클리어젤을 한 번 더 펌핑하실 것 같은 느낌이. 이 정도는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아 충분합니다. 남을 것 같아요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섞은 타입은 가장 띡한 시크 타입이에요. 제가 일부러 시크 타입에다가 좀 섞었거든요. 네. 너무 조심스럽게 남을 것 같아요라고. 아예 남은 제가 가져가서 또 쓸게요. 네네네. 제가 약속하셨어요. 가져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네. 이렇게 젤 이렇게 얘만 올려주면 돼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아, 한 번 더 짜야 될 것 같아. 너무 느끼. 거 봐요. 아, 감독님이 맞추셨네. 거 봐요, 거 봐요. 오늘 또 남는다. 아니야, 남으면 가져갈 거니까요, 제가. 가져갈 거니까. 네, 제가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미애쌤 패디에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오, 똑똑하신데? 들고 가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쵸, 저 뚜껑 지금... 이렇게 닫아가면 키워도 안 되니까요. 그럼. 저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계신데 제가 사용하려고 많이 한 거예요.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한 번만 올려주고 또 바큐어링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나는 좀 작은 입자를 쓰고 싶은데 잠깐만. 그러려면 내 작은 입자를 또 꺼내야 되잖아. 이렇게 저 나무 가져갈 거예요. 진짜 다들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 작은 입, 예, 그래, 요 작은 입자들을 쓰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울고 계세요. 아, 정말? 눈물, 눈물. 아, 왜, 왜? 왜 울어요? 저 쓸 거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또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제가 띡한 네. 타입의 글리터를 섞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이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요. 소량씩만 해서 올려주시고 바큐어링. 바큐. 그럴 때는 젤을 더 짜서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해요? 오해해요. 오해요, 오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맨날 맨날 뭐 많이 쓴다고 나한테. 매번 플렉스 하셨던 것 같아서. 아, 사람 하나 왜 이렇게 플렉스가 되는 거. 약간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요거를 또 이렇게 얹어가지고 글리터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게 컨트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저희 오로라킨에 보면 글리터 믹서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믹서가 진짜 좋거든요. 그 믹서로 믹서 하신 다음에 얇게 위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띡한 클리어 젤로 다시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쵸. 글리터는 어차피 클리어에 올라가면 네. 어차피 묻히니까. 근데 저는 그게 두 번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두 번 작업이 싫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왜 자꾸 다들 우시지? 왜 우는 거예요, 감독님? 너무 예뻐서? 그쵸? 너무 예뻐서? 자꾸 다들 우셔. 왜 자꾸 우시는지 모르겠네. 저희는 몰라요. 저도요. 저희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펌핑 클리어 리필하는 곳 한번 열어본 후로 계속 놔둬도 새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라고. 리필 뭐라고요? 리필,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네. 한번 뚜껑을 열어보셨었나 봐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옆으로 조금씩 삐져나 젤들이 새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 뚜껑 사이에 젤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열어서 갈아주시면 여기 이 본체에 여기 한번 닦아주시고 요 뚜껑 안에도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샘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이거 닦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클리어 또 올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 없이 여기다가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요. 나는 몰라요. 나도 몰라.
아 다들 너무 예쁘다고. 근데 진짜 이게 예쁘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요 근데 이거 아시죠? 닦으면 더 예쁜 거. 그쵸. 여기 올라간 게 진짜 예쁜 거. 영롱 그 자체. 진짜 예쁘다 이거. 오늘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에이 오늘도 해버렸지 뭐야. 오늘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인생 이런 거죠 뭐. 너무 예쁘다. 재료는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요. 저 이사님이.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또 짜야 돼. 왜냐면 또 이제 가리비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글리터는 원콧만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투콧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려다 보면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콧으로만 자리를 잡아주고 한 콧으로 밀어놓고 하려 짜셨으면 될 것 같아.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똑똑하신데 선생님? 그런 생각 1도 못했는데? 비니님 비니님 너무 똑똑하신데?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료는 아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글리터의 찐발색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그럼요. 이제 이것도 이것만 올리면 끝이에요. 저 오늘 시간 잘 채웠죠? 그럼요. 아 역시 저 사라센 짬밥 좀 되거든요. 아 또 네 개를 이렇게. 여러분 인생 플렉스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요. 즐겁게 사셔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맞아 해버렸지 뭐야. 제가 요즘에 플렉스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저는. 아 너무 좋죠. 저는 욜로족이에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죠. 그쵸. 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고 싶은 재료 다 사고 아프고 싶은 아트 다 하고. 맞아 여러분 사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그냥 다 사세요. 왜 아낍니까? 두면 또 써요. 맞아 그 돈 어차피 안 쓰면 다른 데 또 쓰니까. 맞아. 미에쌤 라방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날은 재료를 많이 덜으신다. 아 왜요 왜요. 아 정말요? 내가 나쁜 버릇을 주는 거 아니야 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다 같이 합시다 그냥 플렉스. 안 되겠다. 하나비님 그거 미애쌤 여전히 많이 재를 뜨시는군요. 아 재를 아낌없이 팍팍 인심 좋게. 저 소문났나 봐요. 슈퍼 플렉스라고.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슈퍼 플렉스란 말도 있나요? 만들어주신 그게 나야. 미애쌤을 위. 제가 요즘 플렉스하는 맛을 삽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짜릿한데. 저 요즘 막 많이 사요 뭐를. 재료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밖에 못 나가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어서 차도 플렉스 해버렸어요. 제가 요즘 좀 이래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재료도 막 니퍼 하나 있는데 니퍼 막 두 개 사고 막 못 나갈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케어 건식 케어용 하나 드릴 케어 하고 나서 또 쓸 수 있는 것도 하나 그다음에 또 패디 케어용 하나 약간. 아 플렉스 좋죠. 요즘 또 플렉스 이제 또 이제 여기다가 큰 조개 하나를 또 얹어줄 거라 가지고 멋있으면 끝이래요. 여러분 플렉스 하시면서 삽시다 우리 다같이. 선생님 손에 바르신 컬러는 미니볼드 110번입니다 네 이걸로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 이거 진짜 이쁘죠. 이게 내가 진짜 사진을 어제 찍어서 스토리에 올렸는데도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이 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실물이 뭔가 더 약간 눈에 빡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빡이거든요 정말.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어, 저 미애쌤 손이구나. 조개를 올릴 건데 조개가 안 잡히네. 왜 안 잡히지? 조개도 플렉스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개 아 조개는 안 돼요. 조개는 이렇게 딱 하나만 올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조개는 갑자기 여태껏 플렉스하다가 조개에서는 겸손하게. 여러분 아셨죠? 조개는 겸손하게. 조개는 이렇게 해서 또 큐어링 할게요. 네. 잊지 마세요. 글리터 플렉스하고 클리어젤 플렉스하고 조개는 겸손하게. 조개는 겸손해야 이렇게 해야 그럼. 이제 평행의 비율이 맞는 거예요. 어, 그럼요. 플렉스와 겸손의 비율이.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다들 아셔야 돼요. 정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논스톱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인스타가 곧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아, 아트 다 했어요. 응. 오, 꺼지면. 바로 다시 켤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뿌듯하고만 한 시간도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또 탑은 아끼시면 안 돼요. 탑은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탑도 듬뿍듬뿍 올려서 큐어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 얘는 2D니까 사이사이를 한번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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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질을 해주시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큐어링 할게요. 네. 오늘 내가 플렉스 해버린 데까지 한 시간 안에 네 개를 하다니 뿌듯하네요.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어 정말 빨리빨리. 요 네 번째 아트가 없었다면 과연. 아 감독님 제가 다 계산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 빅픽처를 그려주신 거구나. 어, 네. 딱 이렇게 딱 계산을 해서 제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가리비 두 개, 이케 이케 마블 하나, 이케 이케 프렌치 하나 해가지고 총 네 가지 한 시간 안에 다 끝냈습니다.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응. 정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칼라 깔고 글리터 올린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얘는 칼라로 마블을 하고 위에 클리어 젤만 올렸고요. 얘는 이제 루센트 컬러를 밑에 칠하고 그 위에 클리어 젤 올렸어요. 다들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원래 여름에 이렇게 조개 아트 한 번씩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요. 조개 빼놓을 수 없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사용한 루센트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오늘 또 10%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사라센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루센트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만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사라센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저희 라방이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트 여러 개 많이 플렉스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